쌍용차 문제 해결 없는 민생정치 기만이다. 해고자 복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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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국정조사로 쌍용차 사태 즉각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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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인무도하게 침편하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4.19 때를 다시 느꼈다니까. 그때도 경찰들이 의심돼서 마지막까지 빠바바바만 초등학교 1학년까지 쏴죽였어. 사람, 실정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그 구체적으로 잘못된 거요. 당장 오늘로 경찰하고 여러 공직자들을 철수하길 바랍니다. 철수시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는 내 역사적 경험으로 봐서 박근혜 정권의 무덤이 될 수도 몰라요. 이 카메라를 보니까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KBS, MBC, SBS 이런 큰 TV 방송사에서 취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언론의 현실, 이 언론의 현실이 그 이런 민생의 어려움을 더욱더 가중시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와서 취재하시는 분들 특별히 보도투쟁을 열심히 하셔서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문 앞에서 상용차 분향소 철거를 뭐 집행한 거는 중구청장 폐악질로 됐지만 그 배후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위반에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돈 없고 어려운 사람 짓밟는 정권 10년은커녕 오리도 못 가서 발병납니다. 발병나게 합시다. 대한문 분향소 24명의 동료와 가족을 추모하는 곳이고 더 이상 죽음만큼 막겠다는 절박함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대한문 분향소 어제 중구청과 남냉수가 새벽에 기습 철거했습니다. 저는 이들이 철거한 것은 분향소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고통과 아픔 쫓겨난 사람들의 희망을 저는 짓밟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쌍용차 국정조사와 민생정치에 약속을 촉구합니다. 4월 5일 오늘은 쌍차 정리해고자 이윤영 동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로 희생자가 22명으로 불어나 사태 해결과 이어지는 목죽음을 막고자 대한문의 분향소를 차린 지 9박 1년이 되는 날이다. 그 사이 두 명의 노동자가 더 세상을 떠났고 바뀐 것은 분향소 강제 철거와 폭력적 무더기 연행이었다. 회계 조작에 이은 불법적으로 기획된 정리해고 과정으로 인해 발생한 죽음과 폭력의 비통함이 해가 바뀌어도 해결은 커녕 늘어만 나고 있다. 우리는 중구청이 어제 자행한 행정대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절차와 과정 어느 한 곳에서도 적법성을 찾아볼 수 없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쌍용차 문제로 CCBB를 다투고 충돌과 대립이 있어선 안 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가 국민 통합과 화합 그리고 민생 살피라면 더더욱 그렇다. 여야는 자신들이 합의한 쌍용차 국정조사를 조속히 발동해 사태 해결의 주변 여건을 성실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중구청장 등 불법적 분양소 철거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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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문제 해결 없는 민생정치 기만이다. 해고자 복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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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하라.